리듬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로드 한 대여섯 개 한 것 같아요. 문태영 성공합니다. 어떻게 버저미터. 아동 선수가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먼 게 헤이즈원의 덩크. 김선영 모두가 달리거든요. 그렇죠. 신수와 지금 하진 선수가 또 밑에 없기 때문에 어떤 스피드에서의 어떤 농구는 굉장히 앞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틴 찰스 로드가 직접 공 가지고 건너옵니다. 석대로 패는 찰스 로드. 돌았다! 찰스 로드입니다. 이제는 KT가 앞섭니다. 공부 윤호영 사이버 플랜더 윤호영의 선물이었습니다. 고지비드 3점 슛이 들어왔습니다. 다이비드 사이먼.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 선수들이 이겼다라는 힘을 심어줄 수 있었던 덩크슛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거 하나가 이제 상대 길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 네, 너무 행복하고요. 뭐 이게 오래 가진 않겠지만 플레이오프가 또 있어서 어쨌든 우승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함께한 여섯 번째 우승 꼭 통합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규리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상금 1억 원이 수여가 됩니다. 유작 감독이 일성하네요. 예. 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2014-201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 울산 모비스. 사상 최초죠. 국내 프로농구에서 여섯 번째 정규리그 우승에 금자탑을 달성한 울산 모비스.